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제 얘기를 안 좋게 하고 다닌다. 사실은 그 제가 우결했었잖아요. 예, 예. 우결했을 때 브라이언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걸 미국에서 봤나 봐요. 미국에서 환희 이제 다 싫어한다고. 환희 매력 없다고. 그런 남자 다 싫어한다고. 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브라이언 씨가 그랬다고. 그죠. 저는 진짜로 그 우결 방송 첫방 하고 환희 나오는 거 첫방 보고 예. 저는 되게 재밌고 환희의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이상하게 보면서 웃기다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환희를 욕한 것처럼 누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그? 이건... 우리도 솔직히 몰라요. 그분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오래간만에 진짜 우리 브라이트 스카이의 노래 한 곡 다. 야! 대신 이거 하면요 유나 씨 저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명이 더 붙였어? 아 사실 제가 진짜 열받는 게 3주 동안 참았어요. 유나 씨 저의 이상형이랑 제일 가깝거든요. 제가 여기서 아니 저 지금 야 이거 유나 씨 그런 말을 할 때 예. 이승 씨는 총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 방금 절 째려봤어요. 아니. 우리 이터 씨는 지금 기절하셨어요, 지금. 이승기도 폭탄대. 브라이언까지. 아니, 진짜 이상인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보면, 유나 씨가 항상,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근데 다른 소녀시대 멤버들도 있을 때도 그냥 안녕. 티파니는 저랑 같이 영어 하니까, 해. 이렇게인데, 유나 씨한테만. 아니 좀 쑥스러워요 제가 되게 유나 씨 앞에서. 제일 가까워요 지금.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부담 주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계속 갑자기 둘이서 막 하니까 열받죠. 혹시 집에서 내 여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집에서 나 몰래. 저기요. 나도 너 여자친구 있잖아. 헤어졌어. 뭐야? 헤어졌어. 신나네. 아니 예. 저희가 아니 지금 그 와중에 환희 씨도 얄궂지 않아요? 예, 와. 그냥 지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보고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그쵸. 그럴까 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유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하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김영철 손 내려. 티파니 어디서 슬슬 쩍 들어. 자, 여러분들 브라이튼 스카이를 환영해 주십니다. 같이 한 번만 내 마음을 들어줘. Every day, every night, 말고 환희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히파니 씨. 네. 어? 어 뭐야? 히파니 씨의 눈물이 씨의 눈웃음이 힘들어요. 아, 네. 제가 데뷔했었을 때 예. 눈웃음으로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웃음이 그 어느 순간 컴플렉스가 돼버리더라고요. 대박. 아니, 많은 분들 그게 많이 어필이 됐는데? 왜냐면 방송에서도 그렇고 평상시에서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휴게소에서도 이렇게